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견인해오던 빅테크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주도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10가지 키워드부터 같이 체크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먼저 무선 충전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 올림픽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밖에 실적 부진, 주식 병합 같은 개별 이슈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플랫폼, 또 에어백, 이현상, 그 밖에 엑소와 AI 교과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에 무선 충전기 설치가 더욱더 자유로워질 전망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전기차 무선 충전기의 허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계속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전기차와 킥보드용 무선 충전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앞으로 무선 충전기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종목 가운데 RT캐스트가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탄력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 2,100원까지 올라왔고요. 휴맥스 홀딩스 4.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달면서 탄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유라테크 역시 무선 충전기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라테크는 자회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현대차의 무선 충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7.7% 가까이 상승하면서 1,540원 구간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암제 올림픽인데요. 항암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이번 달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ASCO 2023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과 루닛 등 다수 기업들이 참가해서 연구 결과와 또 임상 진행 현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학회가 업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이렇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관련 종목군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코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루닛이 눈에 띄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13%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앱클론 역시 참가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스코텍 1.7% 가까운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I 교과서인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도 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당정협의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이 보조교사가 되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 그리고 정보 교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디지털 교육으로의 교육 체제로 변화하는 이런 출발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에듀가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한 발언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달면서 점차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2.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애니능률 역시 관련된 온라인 교육 종목으로 수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5.5%대 강세를 보이면서 4,740원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백인데요.
미국에서 에어백 리콜 사태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급부상하는 두오리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 ARC 오토모티브의 에어백 약 6,700만 개에 달하는 에어백이 안전 문제로 리콜을 요청받았고 또 그 가운데 400만 대가 기아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ARC의 에어백 안전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다른 에어백 제조 기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오리 오늘장 장초반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에어백을 담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풀리면서 2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 플랫폼인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5%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테마에 새롭게 반응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장 나무기술이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한가 풀리면서 2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나무기술은 레드햇이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AI 서비스형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햇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5%가량 오르면서 2,84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소인데요. 엑소의 백현, 그리고 시우민, 채니, SM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M이 장중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은 그동안의 정산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지난 3월 21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지만 정산 근거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오늘자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주요 아티스트들의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SM 7% 이상 급락하면서 현재 주가 10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